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그 여덟 번째 그 컴퓨터 그래픽 보시면 그 당권 주자들이 오늘 TK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는 김에 한동훈 후보는 홍 시장을 그래도 찾아갈까요? 아니면 그냥 애시당초 찾아갈 필요도 없다라고 마음을 접을까요? 함께 보시죠. 자, 당권 주자 TK9의 나경원 후보, TK는 우리 당의 뿌리, 윤상현 후보, 어머니 고향의 의성, 영남의 뿌리, 한동훈 후보, 재정치의 출발점은 대구 경북, 원희룡 후보, 영남이 대한민국을 지켰다. 이야, 뭐 엄청난 얘기들 막 다 나오고 있습니다. 마침 오늘 한동훈 후보는 TK에 갑니다. 어제 한동훈 후보가 TK 보좌진 모임에 방문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딱딱한 얘기 먼저 하면 저에게 왜 나오냐를 물어보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저는 제가 지금 이 순간 나가는 게 우리 당에 도움이 되느냐 이것만 생각했습니다. 제 108일 동안 거의 몇십만 원 못 쓴 것 같아요. 그만큼 제가 바빴고 저는 라면하고 김밥 먹으면서 다녔었는데요. 우정을 쌓을 만한 정신적인 여유나 시간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여기서 되든 안 되든 깊고 긴 우정을 쌓고 싶습니다. 자, 또 보좌관 출신이 오늘 한 분 계십니다. 성춘 부의장님. 예. 보좌진을 방문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과 깊고 긴 우정을 쌓고 싶다. 근데 사실은 이 젊은 보좌진이나 당직자 이렇게 당권 주자들이 전당대회 레이스하다 보면 챙겨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어도 막상 잘 못 챙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저도 뭐 국회 출입해봤습니다만 당에 있는 일을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분들, 고생하는 분들이 또 보좌진 출신이라 잘 아시잖아요. 그야말로 당을, 아까 홍준표 시장이 말한 당을 오래 지킨 사람들이 당직자, 보좌진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전략을 잘 짠 거라고 보고요. 네. 오늘 또 TK 방문하시잖아요. 제가 만약에 한동훈 후보의 그 보좌진이라면, 아니면 참모라면은 거기 대구 경북에 있는 가장 오래된 당원을 찾아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야말로, 당신이야말로 정말 우리 당을 오랫동안 지킨 진정한 주인이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홍준표 시장을 이렇게 돌려서 비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지 않을까. 정통성. 예, 왜냐하면 홍준표 시장은 1996년에 당에 들어와서 2000년도에 그 공천에 불복하고 아마 탈당하지 않았습니까? 아, 탈당했었던 탈당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당을 지켜온 분 분명 많을 겁니다. TK 있다. TK 많죠. 그런 분들 많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 만나서 여러분이 진정한 주인입니다 해버리면 홍준표 시장도 사실상 본인이 오래 지킨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본인보다 더 주인인 사람이 실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굿 아이디어네요. 이거 막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오늘 홍 시장 문전박대 당할 거 감수하고 한동훈 후보가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보좌진이라면. 저는 보좌관이라면. 그 한동훈 후보가 홍준표 시장을 생각하기 때문에 찾아가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은 본인을 지금 나올 명분을 누가 만들어줬습니까? 사실. 홍준표 시장이 만들어줬거든요. 그렇죠. 그 비대위원장 사퇴한 다음에 사실 명분이 없는 걸 홍준표 시장이 매일같이 언론에 띄워주고 매일같이 뭔가 핍박받는 이미지를 만들어주면서 조력자다. 서서히 올려줬기 예. 때문에 지금 만약에 가서 문전박대하는 모습 보면 사람들이 그래도 홍준표 시장 좀 만나주지라고 할 텐데 그렇게까지 본인을 이끌어준 사람에게 이렇게 안 좋은 이미지를 더 만들어줄 수는 없다.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으로 만나죠. 홍 시장을 아끼는 마음으로. 네, 그리고 지금 그 보니까 며칠 안 됐지만 선거운동 전략 컨셉 자체가 좀 이런 대표적인 정치인들보다는 예. 밑에 있는 분들, 밑에서 오랫동안 노력한 분들, 뭐 청소비어원분들부터 해서 뭐 당직자, 보좌관 이런 분들 찾는 걸로 봤을 때 이번 TK 방문도 컨셉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저는 지금 그 홍준표 시장을 만난 다른 세 명의 후보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국민의힘 당원 중에 전 타당이지만 저도 알고 있는 부분인데 그 영남 쪽 당원 다음으로 많은 게 수도권 당원입니다. 수도권 당원이다. 수도권 당원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과연 홍준표 시장과 만나서 저런 험담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인가. 저는 홍준표 시장이 갖고 있는 약간의 조직표를 얻는 대신 근데 약간의 조직표도 세 명이 지금 나눠 갖게 생겼거든요. 그렇죠. 약간의 조직표를 얻으면서 수도권의 민심을 오히려 이기게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선거운동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사실 뭐 김주영 의원님은 뭐 민주당의 당직자부터 뭐 청와대 실무까지 다 하셨던 두루두루 갖췄던 분이고 성치훈 부의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뭐 보좌관, 뭐 국회의장실에서도 근무했었던 바닥부터 당을 당 일을 해왔던 분들이라 두 가지 조언을 주셨어요.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2030 보좌진들 그리고 미래세대위원회와 한동훈 후보가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게임 얘기를 또 꺼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미래세대위원회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 2030 세대로 구성돼 있는 젊은 보좌진들과 만난 거예요. 삼국게임에서 맹획을 즐겨한다.
제갈량의 7번 항목한 인물. 그러자 참석자가 왜 조조, 유비, 성권처럼 인기 캐릭터 안 하냐? 라고 하자 한동훈 후보가 맹획으로 이기려면 많은 역경과 고난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라는 또 게임 얘기를 꺼내들면서 젊은 보좌진들의 마음을 사기 위한 판담을 나눴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